안녕하세요, 라파본TV입니다. 뇌 손상 환자분들이나 편마비 환자분들 혹은 무릎 수술 후 재활을 하는 경우 재활 초기 단계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. 해당 영상의 환자분은 왼쪽 조절 능력이 조금 힘든 분인데요. 걸을 때마다 무릎이 갑자기 펴지는 바람에 툭툭 튕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이분을 위한 운동 솔루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첫째, 토인 아웃입니다. 먼저 상체를 곧게 세우고 앞뒤로 발을 벌려 섭니다. 그 다음 뒤꿈치를 떼지 않고 앞 발끝만 붙였다가 뗐다가를 반복합니다. 앞 발끝을 붙일 때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하는데요. 앞쪽으로 체중 이동을 할 때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. 무릎은 수도꼭지를 아주 살짝 열듯이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컨트롤하면서 체중 이동을 해줍니다. 순서대로 한 번에 살펴볼까요? 운동은 좌우 각 10회, 4세트씩 반복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스키 시너지입니다. 자세는 마찬가지로 앞뒤로 발을 벌려 선 상태로 서고요. 양손을 모아서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. 양손을 앞쪽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하고요. 손바닥이 바닥을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. 토인 아웃 운동처럼 뒤에서 앞으로 체중 이동을 할 때 손바닥을 바닥 쪽으로 눌러줍니다. 앞쪽으로 체중 이동을 할 때 무릎은 살짝 굽혀주는 게 포인트인데요. 앞다리 고관절에서 반대편 어깨 몸통 앞쪽에 복근의 수축을 느끼시면 운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? 좌우 각 10회 4세트 반복하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라파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